와이프랑 얘기를 한번 해줘. 선수들 중에서 싫은데요. 상민 선수 안 되나요? 아, 상민 데려가야죠. 예. 네. 뭐 좀 이것저것 시켜야죠. 성원 선수 여행 스타일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호캉스 좋아합니다. 맞아요. 선수? 네. 아, 영웅이라고 가봐, 영웅이. 아, 이윤이요? 네? 이윤이. 어리버리하잖아. 데리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. 혹시 코치님은 여행 스타일이 어떻게 되나요? 나는 완전 개인적인 사람이야. 그거? 저 뭐야? 난 맨날 사람이라. 최상병, 최상병. 하인이 필요해, 하인이. 좋아. 자욱이 형이랑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요. 아직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. 네. 밥 먹은 아, 밥 먹은 적은 있어요. 아, 단둘이는 없어요. 없어요. 선수는 여행 스타일이 없어요. 저 여행을 안 가가지고. 저 여행을 좀 안 좋아. 혼자 가고 싶어요. 꼭 가야 돼. 오늘 전진이 형이랑 먹방 투어를 한번. 고기? 어떤 고기요? 돼지고기. 아무나 하면 되나? 형현이 형이랑 그럼. 어? 저랑 완전 반대 성향이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. 여기까지. 대기랑 가겠습니다. 저 태인이요. 태인이랑 어디 갈 때마다 재밌었거든요, 항상. 이번에 부산 갔다 와가지고 많이 다니시나요? 그냥 밥 먹으러도 자주 다니고. 여행 스타일이요? 계획이 없어요. 저 극피여가지고. 개인 선수 똑같아요, 그래도. 아, 모르겠어요. 그냥 혼자 가고 싶은데. 혼자 가보고 싶어요. 아, 이때까지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?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여행도 잘 안 가고. 왜 혼자 가고 싶어요? 최근에 한번 제주도 갔다 왔는데 혼자 한번 가보고 싶어요. 그냥 혼자 그냥 배낭여행처럼 한번 가고 싶어요. 파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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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가겠습니다. 혼자 말고 또 혼자 불러주세요. 저 오현석. 현석이가 유일한 야수 중에 친구거든요, 나이가. 걔밖에 없어가지고. 그래서 여행 가본 적이 있나요? 아니, 없어요. 뭐 놀러가자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. 혹시 여행 스타일이... 그냥 적당히. 네, 너무 가면 그냥 힘들어가지고. 저 혼자 가면 안 돼요? 혼자 캠핑 가면 안 돼요, 혼자? 가보셨나요, 혼자? 저 좋아해요, 혼자 가면. 여행 잘하고 싶어요. 캠핑장이야. 본 메뉴 현진이요. 아, 권을 거울. 아, 강명 코치님이랑 가겠습니다. 리현준? 네, 현준이랑도 가고 싶어요. 김성현 선수랑 나가고 싶습니다. 왜 같이 가고 싶어요? 왜 같이 가고 싶어요? 재밌을 것 같아요. 여행을 많이 셨나요? 오키나와 있을 때 많이 왔다 갔다. 여행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?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활동적인 것 같아요. 손흥민 선수 네, 둘 다 비슷해서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없고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했습니다. 지방이요. 이유? 네? 심으로 시키고 잡일. 복귀했으니까 다시 이제 잘 챙겨야 돼. 전 규민이 형 말고. 나 같이 가야 돼. 대투수 규민이 형이 창원에서 사오셔가지고 오늘 이거 덕분에 이긴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왜 선물 받지? 밥 먹고 이렇게 호박에 있는 거 다 골라라 해가지고 골랐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 가고 싶네. 형 정했어요? 뭐? 형 정했어요. 난 정했어. 그래요? 아, 나 얘기했어.
너만 얘기하면 돼. 물어보고 싶어. 난 얘기했다. 지혁이 형? 지혁이 형 애기도 보고 싶어서. 네. 지혁이 형 저 골랐죠? 어, 그럼 너 골랐지. 여기는 겁니다. 그래, 봐. 어, 가. 이거 봐. 보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알지. 저는 우리 팀 다.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. 단체로. 아, 있죠. 근데 여름 휴가는 못 가니까 이제 겨울에 시즌 끝나고. 저한테 시키더라고. 채영이 없어, 근데. 채영이 형이랑 가고 싶은데. 이유는요? 네? 그냥 만만하게 잘해요. 잘해주고요. 잘 챙겨주고. 좋아해봐. 맛있는 것도 사주고. 좋아해봐. 나 아직 밥 산 적 없는데. 여기까지. 갑자기 떠나게 된 연주가 누구랑 떠나고 싶나요? 김재성. 재성이가 저랑 좀 주량이 비슷하거든요. 주량 몇 명 되시나요? 기분 좋게 먹습니다. 스릴러를 가고 싶은데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스릴러 재밌고 착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. 민호 형 저 처음 항상 같이 있고 밥 먹어도 재밌고 하니까 같이 가고 싶어요. 경기장 왔는데 승리 요정도 됐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제가 더욱더 진정성 있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목도 좀 쉬었습니다. 쉬었는데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.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!